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을 찾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우리의 상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놀이터 같은 도서관,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정말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도서관이 활기찬 분위기가 된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도서관에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는 독서 마을이라고 불리는 시골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의 마을 도서관이 또 이게 활기찬 분위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게 되는데요. 일본의 독서 마을로 한번 가보시죠. 도쿄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다이구마치라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의 농촌인 이 마을은 최근 독서 마을로 알려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독서 마을로 알려진 이유는 4년 전에 부임한 이 마을의 정장이 독서 마을을 만들자는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독서 と言いますのは一部の人だけやるというじゃなくて町民みんながね本を読んでもらうと本を読む気分ができるそれによって子どもたちも全員そういう環境に染まっていくそういうことが必要だと思うんですねこれ一部だけやったんでは盛り上がりっていうのは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ので 독서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는 학생들에게 책 읽어주기나 북스타트, 북릴레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을의 도서관은 좀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다다미방이 있습니다. 이 다다미방은 누워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엄숙한 도서관이 아니라 친숙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은 거리낌 없이 신발을 벗고 열람실로 뛰어듭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을 골라보기도 하고 엄마 아빠의 무릎 위에 앉아 읽어주는 책을 듣기도 합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次にミーデラゴミムシがやってきたのは池の縁。波乗りだ。ザババババ。あら、水がない。お母さん、ママ。 もう一度水を入れてあげるよ。お母さんいたら水全部出ちゃった。ヨシの間から何かが見えた。見つけた。あ、足か見える。足かいこれ。羽じゃない？羽じゃねえ、トンボ。見て。うん。ここ、これってトンボ。トンボだね。 아이들은 도서관에 오면 집보다 훨씬 더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부담 없이 항상 찾아와서 자기 집처럼 즐길 수 있는 도서관. 바로 이 독서 마을의 도서관입니다. 예,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시끄러운 도서관 만들기 운동이라도 해야겠군요. 이 도쿄의 초등학교 도서관과 이 독서 마을 도서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도서관이 엄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서관이 개인적이고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친구나 이웃들과 만나서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활기차고 즐거운 공간이라는 점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 독서 교육이라기보다는 독서 환경을 만드는 노하우를 배운 것 같습니다. 즐거운 도서관이 독서하는 국민을 만든다. 오늘 일본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